추천 과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추천 과제를 갖고 왔을까요? 오늘은 입금을 해야지 주문해 주죠. 기프트콤인데. 자, 오늘의 추천 과제의 테마는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제는요. 충청북도네. 충청부터 2017년도 2차 고용환경 개선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사업 공모지 공고입니다. 네.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나 빌라 등을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채용할 때 너무 멀리 있으면 숙소가 없어서 못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 수 있게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 개 기업당 20명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월세의 50%에서 지원을 가능하답니다. 월세가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네요. 그죠? 와, 괜찮네요. 다음 지원 과제는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채용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채용지원사업이 무엇일까요? 채용박람회, 네. 일학습병행제, 네. 기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주거나 영상을 만드는 비용 이런 걸 제공해주고 보도자료 쓰는 걸 지원해주고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제입니다. 이런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재 매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양성을 통해서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에 매칭을 해주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원스톱 취업 캠프 1일 또는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업 캠프도 있습니다. 네. 캠퍼스 취어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마이크에 볼을 붙이면 입을 붙일게요. 아. 다음은요. 경남입니다. 이번 경남. 경남 일자리 창출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어떤 기업을 모집하냐면요. 일자리 스타 기업. 네. 매출액이 300억이 넘고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회사를 50개 선정을 해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HRM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요. 뭐냐면 채용 대행을 해주거나 면접할 때 면접 수당을 지원해주고 채용 설명회를 5번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신규 직원을 뽑았을 때 OJT를 해준다거나 재직자 직무 향상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한 정부 지원 제도에는요. 돈을 주는 용자금, 출연금, 뭐 보조금 이런 것도 있지만 판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과제들처럼 인력 지원하는, 인력을 일하는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걸 왜 소개했냐면 현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관심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 와중에 연합회님 또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 마지막입니다. 네.